다른 것 다 필요 없어. 새끼손가락 밑에 이 손끝만 보면 말년의 내 재물운을 한눈에 알 수 있거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중년운과 말년운이 좋은 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년운과 말년운은 어떤 부위의 손금에서 영향을 받을까요? 네, 대부분 중년을 이어 말년의 재물선이 좋은 손금은 먼저 후천운인 오른손을 보십시오. 오늘 손금 중에서도 제일 먼저인 것부터 차례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목성구를 보시면 되는데요. 목성구는 사회적인 권력과 명예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이곳이 두둑하고 탄력이 강하면 적극적인 사고와 활동력으로 재물운이 좋아집니다. 물론 이 부분이 갑자기 꺼지고 탄력이 약해지거나 잔손금이 많아지면 한때는 큰 산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재물운이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혹은 사업 후 크게 실패하고 아직 회복을 못하거나 더디게 회복하고 있는 사람도 이 목성구가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노력을 안 하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은 중년운과 말년운이 매우 궁색하고 회복을 못하고 세월을 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중년운과 말년운이 좋은 손금은 이 또 토성구가 잘 발달이 된 사람입니다. 이 토성구는 의지와 자제력 그리고 신중한 태도 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년을 지나 말년이 되었는데 토성구에 있는 운명선의 잔가지가 여러 갈래로 위쪽으로 뻗어 있거나 다른 곳에 비해서 탄력이 없고 꺼져 있다면 남의 말을 잘 듣거나 너무 잘 안 듣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너무 신중하거나 남의 말을 무시하고 산다는 것이겠죠. 적당히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남의 말도 귀담아 듣고 참고를 하고 때로는 내 주관을 뚜렷이 갖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인생이 편안한데 말입니다. 세 번째, 태양구가 살집이 두둑하고 탄력적이며 감정선 이쪽에서 태양선이 강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없었는데 이 50대 이후 혹은 60대 즉 말년에 이 선이 강하게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중년 말년에 더 생활력이 강하고 활동력도 강해집니다. 네 번째, 수성구. 이곳이 재물운과 경제력은 물론 사업적인 기질을 보이는 곳입니다. 두둑하고 또 중간인 화성평원에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쫙 재물선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감정선 이쪽에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면 중년운과 말년운이 아주 좋은 손금에 해당이 됩니다. 나아가서 50대에는 물론 60대, 70대가 되어도 열심히 사회적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재물운이 크게 들어오는 손금입니다. 다섯 번째로, 만일 나는 목성구, 토성구, 태양구, 수성구 모두 손이 뚜렷하게 올라앉아 있고 두툼하게 탄력도 있고 또 손바닥이 딱 윤이 나고 빛이 나고 달라지고 있다라는 분 계시나요? 이런 분은 일단 손금에 복을 타고났습니다. 중년을 걸쳐 말년의 재물운이 좋은 손금이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생명선. 중년과 말년에는 이 생명선이 일단 튼튼하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60대에 간암 걸려서 남보다 일찍 세상을 뜨거나 혹은 갑상선암이나 자궁암이 걸려서 항암 치료 등으로 인해서 남보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사람의 손금이 좋은 손금일까요? 즉 재물운도 좋고 건강운도 함께 좋아야 좋은 손금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금성구가 도톰하고 탄력을 이루며 시가마도는 이 생명선이
굳고 깊고 힘차고 끊어짐이 없이 한 줄로 쭉 손목까지 이렇게 해서 우측 끝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새끼손가락 밑에 재물선도 강하고 약지 밑에 태양선도 강하고 생명선도 굳고 긴데 지금 사는 것이 거짓골을 못 면하고 있다. 이런 분 계실까요? 제가 40년간 보은철학원을 운영하면서 이 부정적인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매사가 비비 꼬인 사람은 얼굴만 봐도 심술이 덕지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돈 붙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복이 터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노력하는 마음으로 철과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 더, 이 손금이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도 가끔 궁색하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이유야 손금이 아니라 다른 곳에 따로 있는 원인도 있지만 대부분 선천운인 사주팔자가 워낙 힘들게 태어나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손금은 보면 기가 막혀. 그런데 마음보는 놀부 마음심보야. 남을 위해 덕은 1도 안 쌓고 진상 중에 그런 진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의 손금은 그런 인생사가 숨어 있어서 꽈배기처럼 꼬여 있어서 운이 발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이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처럼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보를 잘 쓰고 인덕을 쌓아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운을 개척해서 잘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의 결론은 중년운과 말년운의 재물복을 기대한다면 때와 사람을 잘 챙기고 내가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손금 중에서 일부는 좋은데 일부가 형편없다 싶으신 분들도 절대로 오늘 영상 듣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잘 극복할 수 있는 행운을 손에 쥐는 복받는 방법을 다음 영상에 준비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의 사는 얘기 그리고 영상 보시고 소감 한마디를 많이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댓글 다신 분들은 기가 막히게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러분들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봬요.